자, 그러면은 포인트 10번째, 자료 전송 및 자료 저장 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자료 전송에 사용되는 것은 뭐 앞에서 팩시밀리 이런 거 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우편에 대한 거, 그리고 자료 저장할 때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웹하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메일에 관한 부분이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메일은요, 어떤 거예요? 다 아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메시지, 편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고, 정보 전달 방식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메시지를 컴퓨터에 축적하여 아무 때나 수신자가 검색, 출력해 볼수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설명이 애매한데요. 정보 전달 방식을 전자적으로 하는 거로서 메시지를 컴퓨터에 축적하는 게 아니라 서버 컴퓨터에 축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 이메일 서버에 저장되는 거죠. 하나 이렇게 수정을 좀 해놓으세요. 자, 다음에 전자우편의 특징 보시면은 문서우편에 비해 복수의 수신자에게 배포가 용이하다. 그렇죠. 이메일 주소만 알면 동보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전송이 가능하므로 즉시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쏘면 적어도 1분 이내에 도착을 하잖아요. 컴퓨터 내 파일화가 용이하므로 필요할 때 자유롭게 검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이 및 우편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요즘에는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참. 자, 전자우편의 기능에는요, 우선 동보와 전달 기능이 있어요. 자, 동보는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는 겁니다. 됐죠? 브로드캐스트의 동보예요. 전달은요, 받은 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애들은 바로 요놈입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프로토콜 SMTP라는 애는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Send Mail 이렇게 외우세요. 원어 말고 그냥 이렇게 가라로 해서 Send Mail. 아, 그래, 보내는 프로토콜이구나. 그다음에 POP3는요, 이거는 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이 POP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편지지 열릴 때 보면 팝팝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의성어라고 해야 하나요? 의성어라고 얘기하나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팝은 편지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3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바로 이제 IMAP 뭐 많이 사용하냐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받으실 때 바로 이 IMAP 프로토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전자우편의 제목만 전송한 다음에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메일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에 보면 이메일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일을 넣으면은 자동 설정되는 게 바로 IMAP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팝3도 수신이고요, IMAP도 수신인데, 이 POP3 같은 경우에는 좀뭐 실시간 처리나 아니면 연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IMAP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MIME은요, Multi 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이에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파일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 멀티미디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2011년이었나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좀 짜증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두개 PEM하고 PGP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PEM은요, Privacy Enhanced Mail이에요. 자, 전자우편을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I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채택한 것이 PEM이고요. 그다음에 PGP는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하는 거죠. 받은 전자우편을 암호화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둘다 이제 뭐 밀봉된 봉투에 넣는다, 이거 자체가 뭐 암호화하고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PEM은 IETF, 그죠? IETF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인터넷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창하는 그러한 그 법규 문서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PEM 이렇게 하면 PE, IE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PGP는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MIME 같은 경우에는 인증 메시지, 인증이나 메시지 무결성, 그다음에 송신처의 부인 방지, 데이터 보안과 같은 암호학적 보안 체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거래요. 그래서 요놈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녀석은 좀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메시지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개인용 컴퓨터나 팩시밀리, 텔렉스
device들의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통신수단별 번호만 알면 국내외 어디서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래요.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우편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메시지를 중앙에서 처리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얘는 문제 나올 때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라고 나오지도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MHS라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MHS라는 거는 뭐라고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 약자도. 자, 다음에 자료 전송기기에 이제 팩시밀리가 있죠. 그래서 문자, 도표,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화소로 분할해서 그 다음에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해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그런 기록기기래요. 다음에 보시면은 화상통신계통도는 송신원화, 광전변화, 그 다음에 전송, 광전변화, 수신원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주사라는 거는 그 바늘 뾰족한 거 주사가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주사, 그 화상을 읽어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주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다수의 작은 화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며, 원통주사 종류를 기억하고 계세요. 평면주사, 기계적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전자적 고체주사 이렇게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류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해하는 과정으로 원통주사와 평면주사의, 평면주사는 기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주사는 전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적 주사 방식에는 고체주사 방식이다. 여기 나오는 대로 평면은 기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전자적이래요. 그래서 각각 매칭해서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제 광전변화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전광변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광전은 뭐냐면 화설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팩시밀리 보시면 넣어보시면 안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걔네 그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검은색이냐 아니면 종이냐라는 걸 분별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전광변화는 얘네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기신호를 빛을 이용해가지고 넣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팩시밀리 보면은, 팩시밀리 방식에 보시면은 그게 뭐라고 그러지? 열전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열전사. 그래서 팩시밀리 용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롤로 생겨가지고 이게 납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표면이.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쏘이게 되면 얘네가 이제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팩시밀리 용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면 얘네가 색이 다 바라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용 그 전사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뭐 레이저 프린터에도, 레이저 프린터용으로도 나오고 잉크젯용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일은 없죠.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다음에 이번에는 동기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팩시밀리를 직접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를 딱 보내요. 전화를 하면은 띠띠띠띠띠띠 한 다음에 슉 한 다음에 이제 뚜 그러면서 이제 문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문서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상대편에서는 걔네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송수신 측의 기록 속도, 그러니까 읽는 거와 기록 속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동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팩시밀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정확성, 정보 전달의 특수성, 정보 내용의 임의성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는 그 팩시밀리가 인터넷 팩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가입 받을 때 우리 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받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나 뭐 큰 회사들은 다 인터넷 팩스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로 출력됐지만 요즘에는 0505로 시작되는 이 팩스 번호 아시죠? 요거나 아니면 일반 전화지만 저희도 인터넷 팩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웹에서 그냥 바로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MHS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이로 받지 않고 바로 화면에서 확인을 해서 그냥 폐기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팩시밀리도 굉장히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문서를 보낼 때 팩시밀리로 보내게 되면 어때요? 변조나 이런 게 좀 적겠죠. 근데 사진으로 이게 스캔을 해서 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변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변조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스캔 뜬 다음에 그거 이미지로 해가지고 다시 출력해서 팩시밀리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요즘엔 뭐 그냥 컴퓨터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그냥 게시판에 글 올리듯이 전화번호 넣고 사진 첨부해가지고 발송하면 촥 날아갑니다.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참. 다음에 종종 또 출제되는 애예요. 원격 회의 시스템이에요. 뭔지는 아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얘의 장점은 뭐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 기능이 강화되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뭐 기업에서 회의하려면 외국 지사인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해갖고 한 달 전에 공지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냥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야, 들어와. 그러면 그냥
바로 예, 원격 회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원격 회의 시스템 그 건물이 있었어요. LG전자에서 그 만들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원격 회의는 사용할 수 없었고 거기서 졸업식을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에 자료 저장 기기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필름이 있는데요. 마이크로필름은 요즘에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크로필름이 2012년도 시험이 변경되면서 출제 기준에서 빠졌었는데요. 계속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의 특징은 어때요? 고밀도 기록이 가능하고 대용량화가 쉽다. 그리고 기록 내용을 확대하면 그대로 재현이 된대요. 기록 내용의 보존이 반영구적이고 기밀 유지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마이크로필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필름 카메라보다 얇은 마이크로 필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현상하거나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마이크로 필름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피가 작기 때문에 주로 신문 같은 거 저장해놓을 때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국회 도서관에 가면 로비에 그 신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이에요. 요즘에는 또 마이크로필름 많이 안 쓰죠. 어? 요즘은 어때요? 그냥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저장하죠? 그래서 파일로 이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옛날 신문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옛날에 저장해놨던, 뭐 마이크로필름을 이렇게, 뭐예요? 컴퓨터로 글자를 이렇게 문자 인식을 해가지고 얘네를 그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보는데 옛날에 내 생일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 검색해보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건 그런 거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 문서의 보존 수단 및 문서의 장기 보존 수단이고요. 문서 보관 작업이 기계화 수단 및 방대한 자료에 용이한 검출 수단이다. 뭐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장하기도 편하고 검색하기도 편하다. 그거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은 바로 얘네입니다. 뭐냐면 마이크로필름으로 인쇄하는 애와 그 인쇄한 애를 검색하는 애두 가지예요. 그래서 컴이라는 거는 컴퓨터 아우터 뭐예요? 마이크로필름이죠. 즉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마이크로필름에 인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컴이라고 하고요. 칸은요? 얘는 어시스트 뭐예요? 리트리벌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검색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두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COM 하니까 O 아웃풋. 아, 그래.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 그 다음에 카. 카는 얘는 뭐야? 리트리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준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두개 구분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시험 변경되면서 추가됐던 애가 바로 웹하드라는 애인데, 여러분들 이제 뭐 요즘에는 웹하드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웹하드만 있는데 크라우드도 같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하드가 진보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음에는 다음 클라우드, 그 다음에 SK에서는 T 클라우드, 그 다음에 또 뭐야 KT에서는 또 뭐더라 올레 클라우드인가 해서 이렇게 저장 공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웹하드는 예전에는 어땠냐면 아직도 많이 서비스가 있지만 이게 어떤 그뭐 보통 저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주로 그 출판사에서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교재를 많이 쓰다 보니 출판사에서 원고를 제가 올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읽어본다든지 이런 것, 혹은 또 이제 이 출판사에서 인쇄소로 넘길 때그 용량이 크니까 이 웹하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주면 그 인쇄소에서 걔네를 가지고 이제 또 인쇄를 하고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도 요즘에 시험 문제에 다른 시험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가 뭐냐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에요. 자, 구름은 어때요? 하늘에 떠 있죠. 즉, 내가 어느 위치에 이 구름 위에다가 어떤 저장을 해놓으면 어디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내용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강의하기 위해서 PPT를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 클라우드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그 PPT를 볼 수가 있어요. 한글 문서도 그렇고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하면서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동영상 있죠. 영화 동영상 같은 거내 스마트폰 용량이 너무 적어 그랬을 경우에 나는 3G 무한 요금제를 써.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 와이파이 존에서도 마찬가지 가능하지만 이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다음 클라우드에다 동영상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보겠죠. 저는 요거 동영상보다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사진을 촬영을 해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가끔가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포맷을 또 정정하거든요.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초기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장 초기화를 종종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진들을 옮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동기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은 그래서 저는 엔드라이브나 다운클라우드 두 개를 쓰는데 거기다 이제 연동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사진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 연동이 돼서 그럼 이제 포맷하더라도 안에 있는 자료 그대로 남아있고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클라우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 구글, 그지? 저는 구글에서도 구글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바로 주소록 있죠. 이것도 하나의 클라우드 방식이죠. 뭐예요? 제가 지금 내 컴퓨터에서요. 제 컴퓨터에서 어떤 주소록이 필요해요. 구글에 접속해가지고 주소록 받으면 돼요. 제 스마트폰 포맷에도 주소록 날아가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구글에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올라져 있다고. 그래서 연동을 하면 바로 동기화돼 버리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저장 장치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봤고요. 이제 자, 그래서 문제를 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답형 문제 두개 한번 볼게요. 자, 전자우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은 물론 그룹 혹은 선별된 다수인에게 복사하고요. 중복된 문서의 작성 없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래요. 동보 전송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즉, 뭐라 그러냐, 그냥 주는 문제죠. 야, 이건 맞아라. 네? 이런 문제죠. 자, 전자우편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뭐가 있어요? 네, SMTP. 그래서 우리가 Send Mail Transfer 프로토콜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을 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POP하고 IMAP하고 두 가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 중 COM이에요. Computer Output Microfilm. 컴퓨터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출력하는 기능인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서 파일의 작성 및 복사 비용이 저렴해진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그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대요. 자, 대량 복사 및 고속 인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검색 시간이 실시간 처리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옛날 필름 카메라 만져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필름 카메라를 한참 만졌었는데 요즘에도 필름 카메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하면 저희 딸이 지금 이제 6살이에요. 6살인데 이 녀석이 항상 이제 저희 사무실 있는 동네 여기가 이제 3번이거든요. 3번 중앙로에 가면 뽑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지? 자, 이 뽑기만 가면 아빠한테 졸라요. 아빠 뽑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저는 뽑기를 잘 못하고요. 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굉장히 뽑기 잘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 하면 두번 기회가 가잖아요. 그래서 두번 하면은 두 개를 뽑을 수 있네요. 그 정도의 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몇번 인형을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또 해달라고. 근데 저는 잘못 뽑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카메라를 있잖아. 옛날 수동식 카메라를 하나 뽑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필름을 또 사달라는 거야. 근데 필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마트 가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사가지고 껴줬더니 이게 필름 카메라라는 거 있잖아요. 돌려야 되잖아. 다가닥다가닥다가닥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찍히잖아. 근데 이거를 한번 다가닥 돌렸다가 찍고 다시 뒤로 이렇게 감았다가 막 이렇게 찍어버린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진이 망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름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안 돼요. 얘는 순서대로 순차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되겠죠. 기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죠. 예전에 이제 무슨 형사물이나 이런 뭐 추리물 이런 거 보면 어떤 그 주인공이 국립도서관에 갑니다. 가가지고 신문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요. 예전 영화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죠. 예전에는 이게 도서관에 가면 옛날 신문을 모두 다 마이크로필름에 저장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걸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인터넷으로 구글링하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다음 부분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원격 회의 시스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원격 회의니까요.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네요. 자, 시간 절약할 수 있고요. 개인적 정보 접근 가능. 원격 회의하고 개인적 정보 접근 가능하고 뭐좀 연관성이 있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신속한 의사결정할 수가 있겠고, 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개인적 정보 접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를 할때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 봐요. 전자우편을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I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채택한 것은? 그래서 예전에 이게 2009년도에 출제됐을 때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PEM하고 PGP 모두 다 이게 뭐예요? 예, 암호화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ITF라는 예? 이 ITF에서 우리가 제정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PEM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PGP를 더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리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 회차에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